네, 안녕하세요. 황민현입니다. 마리끌레르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 뉴이스트 데뷔가 2012년 3월 15일이고 그리고 워너원 데뷔가 2017년 8월 7일이고 그리고 황민현 솔로 데뷔가 2023년 2월 28일. 드라마 데뷔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맞아요. 근데 ESFJ가 많이 나오는데 주변 지인들이나 스태프들의 말로는 F가 아니고 T인 것 같다. T 성향을 가진 사람이 할 법한 발언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걸 인정합니다. F와 T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F의 성향이 좀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치만 이제 MBTI를 검사하면 ESFJ가 나와요. 마음에 드는 한 컷. 저는 자연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계정에 주로 올리는 사진들은 거의 여행 갔을 때 찍은 자연 사진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 제가 작년에 아이슬란드에 여행 가서 찍은 오로라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아하는 사진이고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긴 한데 또 아쉬운 사진. 왜냐하면 그때 카메라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가가지고 그거 찍는데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설정값을 좀 맞추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잘 모르고 해서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더 많이 공부를 하고 갔더라면 더 엄청난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일본은 워낙 이제 자주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해서 다른 것들은 별로 궁금하지 않았고 자주 가지 않는 곳에 가자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마쿠라라는 동네랑 에노시마라는 섬에 갔는데 거기를 가기 위해 타야 하는 전철이 에노덴이라는 전철인데 그거 타면서 지나가는 바다 풍경 보고 했던 게 너무 좋았습니다. 가로로 길고 큰 아몬드형 눈에 섬세하면서 높은 콧대,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선명한 입술이 조화롭게 배치된 트렌디한 미남이다. 그 살짝 위로 치켜 올라간 눈매와 희고 깨끗한 피부가 특징으로 무표정일 때는 시크하면서 서늘한 인상이지만 또 웃으면 눈꼬리가 내려가면서 온화하고 귀여운 인상이 된다. 조금의 변명을 좀 덧붙이자면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이 외형적인 부분을 보고 누군가 써주신 거기 때문에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앞에 이 수직하는 글들은 좀 빼고 그냥 딱 간단하게 조화롭게 배치된 트렌디한 미남이다 라는 이 문장이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일단 굉장히 쉽지만은 않았다. 로맨틱 코미디라는 게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고 즐겨보는 장르의 작품인데 작품을 촬영하면서 느낀 거는 와 정말 이전에 내가 되게 좋아하면서 설레면서 봤던 선배님들의 작품들이 갑자기 막 존경심이 생겨났어요. 로맨스 코미디를 자주 하시고 잘 하시는 배우님들을 보면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또 존경스럽기도 하고 나도 다음에 또 하게 된다면 더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보내주지 못한 분들이 계시겠죠? 일단 먼저 소용없어 거짓말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제 소용없어 거짓말 김도아 역할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그치만 이제 없습니다. 도스컵을 이미 다 끝났고 저는 지금 또 스터디 그룹이라는 작품에 윤가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도설 커플은 추억 속으로 잠깐 묻어주시고 앞으로 찾아올 윤가민 학생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제 솔로 앨범이다 보니까 준비할 때도 부담감이 좀 많았고 처음 무대에 오르는 그날 쇼케이스 날까지도 굉장히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고 그랬는데 무대에 올랐을 때 황도들이 눈앞에서 응원봉을 들고 서 있는 모습 봤을 때 드라마 준비하면서 앨범 준비하기 힘들었지만 앨범을 내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 2주 정도 활동을 했는데 쇼케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악방송 그리고 뭐 미니 팬미팅 이런 것도 하면서 팬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때 너무너무 재밌었고 뭔가 우리 형도들이 웃는 모습을 보니까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좋았어요. 팩트예요. 어떠한 시각적인 무언가를 보고
눈물이 흘린 거는 진짜 기억도 안 나요. 영화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집으로라는 영화를 어릴 때 보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나이가 들고 좀 커가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작품을 보거나 뭔가 감동적인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 감정을 못 느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눈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최근에도 뭐 영화를 보고 울거나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막 영화를 이렇게 앉아서 집중해서 보거나 한 게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토퍼라고 그분이 이제 영화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영화를 봤어요. 한번 원래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어서 이제 프로듀서한테 발굴이 돼가지고 탑스타가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그래서 이제 OST도 다 그 가수가 불러요. 너무 노래를 잘하는 가수고 원래 좋아했던 가수라서 그 영화가 끝나고 한 일주일간 그 영화에 나오는 OST를 이제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운전할 때도 듣고 뭐 샤워할 때도 듣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저만의 또 약간 이거는 건강이 아니고 그냥 절제 기준인데 촬영장에서 특히 요즘 찍고 있는 작품이 액션이 많아요.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이게 소화를 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고 몸이 쇠약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밥을 안 먹으면. 그래서 촬영장에서만큼은 맛있는 걸 먹고 집에 있게 되는 날에는 식단을 하자 이렇게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거의 닭가슴살에 현미밥, 그다음에 김, 김치. 그나마 가끔 배달시켜 먹는 건 요즘에 포케.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메뉴 중에서 좀 건강한 거를 골라보자 하면서 찾다가 포케가 이제 샐러드보다는 더 이렇게 포만감도 있고 다양한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해서 이거는 내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배달시켜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끔 시켜 먹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마리클레르와 함께 화보 촬영을 했는데요. 오늘은 또 저의 이 2023년도를 보내는 마음을 담아서 화보 촬영을 해봤습니다. 저는 중간중간에 봤는데 굉장히 멋있게 나온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또 우리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마리클레르 12월호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